7번으로 요새 연습하는 스윙 나스볼로도 한번 찍어보고 집에 들어갈 겁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필드 가니까 이 정도 거리 나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리 세게 쳐도 안 나갔는데. Ready? 요새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헤드가 빠져나가는 가속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빠져나가기. 쑥.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셋. 그러면은 샤프트 탄성을 주고 그게 헤드를 끌고 헤드가 빠져나가기.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볼까요? 7번 150 정도 친다라고. 요 정도 치면 7번 160? 뭐 이 정도 나갈 것 같고. 165입니다. 7번을 150, 캐리 150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Ready? 슬금 맞았는데 그래도 가네요. 다시 조금 잘 맞는 걸. 슬금. Ready. 이런 거 치면은 볼 스피드가 52 딱 그 정도. PGA 평균 정도 나오네. PGA 선수들이 7번 볼 스피드 한 52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했을 때. 그러면 캐리가 한 155m 정도 나오는 그게 PGA 평균이에요. 네. 평균이라는 게 장타 선수들이 아마 7번 가지고 160, 170 치겠지만 뭐 단타 뭐 정확성으로 좀 짧게 잡는 선수도 있으니까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평균 냈을 때 볼 스피드 52 정도가 마일로 표시를 했을 때 7번, 그리고 뭐 탄도가 한 16도, 17도 정도가 PGA 평균이더라고요. 캐리는 150에서 155m 캐리가. 그렇게 PGA 평균 정도로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PGA 평균 정도로 친, 이렇게 평균 정도로 쳤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 선수들은 이런 느낌으로 치겠죠. 네. 샤프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서 샤프트 탄성을 주고 샤프트가 헤드를 끌고 와서 헤드가 여기서 앞으로 속도가 붙고 던져지기. 네. 이 여기서부터 임팩까지,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힘이 여기서부터 임팩까지 아니게 임팩까지 확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헤드 가속력이 여기 탑에서부터 임팩까지가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임팩부터 내려오면서 가속이 붙어 임팩을 이후에 헤드가 스피드를 싹 붙으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 요런 느낌. 가속 그러면 뭐 정상 속도로 보면은 그냥 슬렁, 정말 슬렁 치는데 그래도 PGA 7번 평균 정도 볼 스피드나 거리는 나가죠. 요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게 제 지금 스윙입니다. 이 샤프트, 골프 샤프트 텐션을 이용해서 그 텐션이 헤드를 끌고 와서 헤드가 이제 임팩 이후에, 그러니까 탑에서부터 임팩까지 속도가 100% 다 붙는 게 아닌
계속 가속을 가속을 하면서 임팩 이후에 속도가 싹 붙으면서 100의 스피드로 피니시까지 가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스윙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쳐볼까요? 풀로 한번 쳐, 풀 스윙으로 한번 해볼까요? 7번. 손목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Ready. 완전히 미친 듯이 폴스윙은 아니지만 그래도 폴스피드 57 다음에 웬만한 사람들 드라이버 스피드죠. 폴스피드 57에 백스핀량이 많이 나오죠. 아, 이렇게 치면 폴스피드 57에 백스핀이 6500개 굉장히 좋죠. 발사각도 적당하고 방향각도 거의 뭐 스트레이트성이니까. 네, 여기 센서 보면은 센서 영상을 볼 수 있나? 아, 못 보네? 그러면은, 아, 센서 영상 보기 있네. 인에서 약간 거의, 인아웃, 인투 인성에 인아웃 구질로 나가면서 헤드가 쭉, 여기서부터도 쫙 앞으로 나가는, 그냥 바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닌, 앞으로 가는, 요렇게 계속 밀고, 가속이 붙으면서 가죠. 그러면 여기서 가속이 붙고 잔상이 남으면서 가속.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디봇이 이 페어웨이 잔디를 삭삭삭 쓸고 가죠. 그럼 이게 디봇이 날아가는 디봇 액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공 앞에부터 공 앞에 디봇을 만들면서 지나가는. 그러면 디봇이 엄청 날아갑니다. 이렇게 치면 그러면 풀스윙을 했을 때 그래도 풀스윙을 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몸을 미친 듯이 돌리고 이런 게 아닌 지금의 스윙으로 풀로 가속을 시키는 막 힘으로 치는 게 아닌 헤드의 가속을 풀로 만드는 헤드의 가속력을 풀로 쑥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샤프트 텐션을 주고 헤드의 가속력으로 앞으로 가면은 여기에 샤프트의 잔상이 엄청 많이 남죠. 길게 임팩 이후에 샤프트의 잔상이 가속이 붙으니까 샤프트의 잔상이 엄청 많이 남죠. 여기서 탑에서 샤프트에 텐션을 주고 이 샤프트의 텐션이 헤드를 끌고 와서 계속 가속이 붙으면서 임팩 이후에도 앞으로 쭉 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다. 그래서 끝났다. 자, 그래서 저는 확실히 춤을 춘 사람이라서 춤은 뭐 점수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춤도 스포츠 댄스 이런 건 점수 내고 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제 몸을 단련하는 걸 좋아해서 확실히 요즘엔 점수보다 이런 스윙이 얼마나 더 좋고 얼마나 더 좋은 결과 그리고 아 내가 맞는 느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더 좋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스코어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스코어는 뭐 스윙이 좋아지고 평균적인 능력이 좋아지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스윙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